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 시장은 비옥하다. 2. 최악의 법. 3. 막대한 미국 손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삼성전자가 이번 달부터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를 재개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신규 인력도 채용하는 등 러시아를 등지고 있는 세계의 흐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도요타나 엔비디아 등 러시아에 끝까지 남아있던 글로벌 기업들마저 이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러시아를 떠나는데 한국 기업은 철수에 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등 서방국이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이런 결정을 내리자 미국은 한국 기업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협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미국의 행동을 보면 삼성의 이런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외신에서도 이번 소식에 대해 미국의 이기적인 자국주의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며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매체들이 삼성이 복귀한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력 일간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연내 러시아 시장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를 재추진한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팔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매체 이즈베스티아도 삼성의 복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즈베스티아는 회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삼성이 10월 판매에 나설 수 있다며 소외 유통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해 선적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이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경우 선적을 중단한 지 6개월 만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같은 소식의 대변인을 통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내에서는 끊임없이 삼성의 복고 소식이 보도되고 있으며 삼성의 복귀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회사 소식통에 의해 나온 말이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는 삼성전자의 복고 소식을 거의 확정적으로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 채용 플랫폼 헤드헌터를 통해 신규 인력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시뉴스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약 30여 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현지 매체 소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구소 신규 인력 채용 외에도 러시아 내 병행 수입 제품 판매를 위해 대규모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삼성은 모스크바에 있는 삼성그룹의 병행 수입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아직 러시아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제품 수출 중단 발표는 했지만 러시아 사업 자체는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삼성의 복고 소식은 조만간 사실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복고 소식이 가시화되며 미국 언론은 삼성전자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은 삼성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플, 나이키, 엔비디아 등 내로라 하는 기업들도 앞다퉈 러시아를 손절하며 철수하겠다고 밝히는 반면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만 다른 길을 걷고 있기에 이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의 이런 선택이 이해가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행태들을 보면 한국 기업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홀대한다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미국에 있으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 되니 한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미 정부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었을 당시 미국 내에서 비판의 여론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었을 당시 미국 정부의 행동으로 미국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는데요. 한 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일련의 제재를 가한 결과는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격일 뿐이었다며 현 미국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국가지도자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잘못된 행동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미국은 대러시아 제재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이런 것들로 인해 더 나쁘게 바뀌었죠.
미국 정부의 이런 제재 정책은 미국 납세자와 전 세계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찍는 격이 되었던 겁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 기업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국주의 생각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교역을 키워가는 중이었고 러시아에는 우리 기업과 교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게 제재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게 다 피해만 아느란 소리죠. 심지어 제재만 가하고 막상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한국 기업에게 미국에만 투자하고 러시아에게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오로지 미국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언입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었습니다. 애플, 테슬라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 삼성도 러시아행 선적을 중단하고 현지에서 신제품 출시를 멈췄었죠.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인 삼성으로선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삼성전자를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조사에서 6년 연속 1위로 뽑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곳인데요.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한국이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삼성 제품은 인기가 많죠. 백색가전, TV, 오디오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도 한국 제품은 어김없이 1위였고 스마트폰의 인기도 좋아서 러시아 모바일폰 시장 점유율의 30%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러시아를 두고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한국에게는 굉장히 큰 결심이었는데요. 그러나 한창 잘나가던 러시아 시장을 두고 미국의 뜻에 따랐던 한국에게 돌아온 건 미국의 홀대뿐이었습니다. 미국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와 30년 동안 쌓았던 관계가 흔들리기도 했었죠. 미국과의 관계마저 삐거덕대고 있는 이상 한국 기업은 해외 시장을 위해서라도 다시 러시아 시장 진출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선두였던 러시아 시장을 현재는 중국 업체들에게 내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삼성 등의 한국 기업은 러시아 시장의 복귀를 빠르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국 업체들은 삼성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에 의하면 샤오미와 리얼미, 아너 등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품질 면에서 중국 제품은 삼성보다 좋지 않아 러시아 내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품질과 성능을 내세워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면 삼성은 중국에게 넘겨준 러시아 시장을 다시 빼앗고 러시아 내 전자제품 부문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요. 러시아 IT 전문지 텔레콤 데일리는 이러한 소식에 삼성 스마트폰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다며 판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전 판매량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강대국 미국도 러시아 제재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국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러시아 시장을 노리는 게 미래를 생각했을 땐 더 나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익명의 한 책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사업이냐 평판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결정에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기 전에 현재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 시대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혼자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의 미국 손절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미국에선 지금 IRA는 최악의 법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한국 기업을 붙잡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러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 이후 계속 한미 간의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드디어 미국에서 한국의 현대 전기차 보조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현대차 보조금은 2026년까지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음에도 한국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상이한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의 IRA법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나온 가운데 독일에서조차 한국에 연락을 해오면서 인플레 감축법 공동 대응을 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IRA에서 한국만 제외가 된 것이 아니라 독일도 한국과 거의 같은 입장으로 그다지 나은 게 없어 협력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우독 산업협력대화를 열고
독일은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이 335만 대로 한국의 346만 대에 이어 6위를 기록했지만 독일 역시 IRA 법안으로 인해 극히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보조금이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국은 IRA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독일에서 최근 한국차가 잘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선 독일 3사를 비롯해 일본과 프랑스 차까지 한국차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올해 들어 코나와 아이오닉 등 전기차의 활약으로 판매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 미국 투자가 대폭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논하면서 미국에 지어지는 공장도 다른 대안을 찾아나서는 중입니다. 현재 한국의 주력 전기자동차인 현대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 6는 전량 모두 한국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계약해서 사용해오고 있는 중국 부품들까지 있습니다. 만약 현대가 다시 보조금을 받고자 한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 거기서만 전기자동차를 생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공장을 세우는데 빨라도 3년은 걸리기에 세계 최대인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잡은 한국의 주도권이 3년의 공백이면 다른 국가의 다른 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 방문 당시 커다란 선물을 안겨 그의 정치적인 체면을 살려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한국 기업은 전혀 챙기지 않는 뒤통수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전기차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발빠르게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조금을 차별하는 이상 무리해서 투자 확대를 할 필요도 없으며 멕시코 등 북미 FTA가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생산시설 분산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멕시코에서 저렴하게 차를 뽑아낸다면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수년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어 현대차는 지금 오히려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지아의 고용인원이 대폭 감소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원하는 그림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미국 내 일자리 증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글로벌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이 이어지고 전 세계 기업은 반기를 들고 미국 투자를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인센티브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결국 참여한 기업들만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들은 무리한 미국 정책으로 동맹들은 참여하는 신용만 내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 또한 미국 주변국과 유럽 등 투자처 확대를 벌써부터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글로벌 업계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2차 전지의 최강자인 LG와 삼성 SDI 등이 유럽 헝가리와 폴란드의 허브로 자리 잡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들을 통해 배터리를 공급받으면서 유럽의 점유율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기업의 새로운 전략으로 투자 지연 전략을 제기합니다. 현대는 물론이고 LG엔솔이나 삼성전자 등이 미국에 투자는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늦추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놓아도 미국의 IRA를 비롯해 반도체 과학법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기에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정해지기 이전까지는 최대한 투자를 미루고 집행하지 않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차 공장이 예정된 조지아주 현지 매체인 애틀란타 저널은 관련 사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 서명 이후 미국의 통상부 장관이 워싱턴 DC로 날아가 즉각 구제책을 요구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는 현대차가 2025년 조지아 공장을 오픈하면 8,1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하면서 현대차는 약 7조 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걸림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각주의 주지사들과 상원의원들은 백악관의 IRA 서명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면서도 이것에 맞설 만한 구제안에 대해 방법을 찾았고 급기야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선 미 상원에서 현대차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법조항 적용을 수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지아주 출신의 라파엘 워농 연방 상원의원은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현대차와 같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 IRA 법에서 당장 제외되었던 현대차에 대한 구제법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옥 의원이 이러한 법을 발의한 것은 다름 아닌 조지아주 출신이라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현대차에서 예상된 8,100명의 일자리가 절반 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차세대 수소차 등은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로 그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현대차가 조지아의 투자를 대폭 줄이거나 보류한다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옥 상원 의원은 기존 IRA 법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IRA는 지금 바이든의 핵심 공약이기에 현대차 공장이 불합리를 겪을 것을 알고도 찬성을 한 것이기에 이중적 행동에 대해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망과 네트워크를 가진 한국 대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거의 매일 새로운 거래처와 자원 발굴 라인 등 협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IRA에 발맞춰서 공급 라인 다변화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미국의 투자 자체도 줄여나가는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으로 미국의 부작용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SK온은 호주에서 리튬을 조달받기 위해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배터리 생산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광물 채굴과 함께 각종 배터리 밸류체인 내 추가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채굴과 동시에 배터리가 제조되면서 전기차까지 한 번에 가는 방향은 모든 국가가 원하기에 이와 관련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LG는 캐나다의 광물 확보를 상당히 진행했고 더불어 현지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다가 일정 부분 이상을 다른 나라의 투자 지분을 양보한 셈이 된 것으로 한국 기업들은 냉정히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IRA에 대해 볼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자 중간선거에서 입지가 좁아진 바이든은 한국에 직접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그가 보낸 친서에는 미국의 IRA에 한국이 제기한 우려를 두고 한 미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친서에서 직접 IRA를 언급한 것은 진전된 협력 의지를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을 통해 통과된 법안을 두고 행정부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친서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해 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친서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함께 핵심적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고도 언급했습니다. 원옥 상원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자국 중심주의는 결국 투자국들이 떠나게 되는 주원인인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 IRA법 발의 후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올랐던 지지율은 다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IRA 법안이 미국을 다시 흥하게 할 것이라 했지만 분석 결과 동맹국들이 오히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의 연계로 다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 바이든의 입지를 다지게 해준 고마운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까지 자국 생산 명령 행정법에 서명하며 지속해서 동맹국들의 의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미국의 결정이 엄청난 손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미국의 중국식 산업정책의 구멍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중국 스타일의 산업정책을 채용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하와이 외교정책 연구기관인 퍼시픽 포럼의 조나단 코라도 정책 담당 국장 등이 기고한 글에서 고도로 분산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감안할 때 미중 디커플링은 많은 비용이 들며 미국의 파트너들을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기술적 디커플링과 반도체 생산의 온슈어링을 요구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며 미국은 공급망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것은 자국뿐만이 아닌 동맹국과의 관계도 중요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삼성은 2027년까지 1.4나노미터 공정 도입을 선언하며 패키징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어 이는 TSMC보다도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반도체 먹거리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삼성과 한국 기업을 지속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기에 우려를 생각하는 만큼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